한마인3D HM300S 제품 개봉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하게 스티로폼으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장을 열어보시면은 자, 2층에는 그 프린터의 본체와 필라멘트 250g짜리 샘플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2층을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자, 1층에는 프린터 프레임,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 그리고 필라멘트 거치대까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프린터 구성품은 이렇게 본체, 프레임, 샘플 필라멘트 250g짜리, 자, 필라멘트 거치대,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액세서리 박스에는 보신 것처럼 간단 제품 사용 설명서 이렇게 한글로 친절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레벨링 하실 때 필요한 레벨링 카드, 그리고 전원 공급할 때 파워 코드, 그리고 조립하실 때, 간단 조립하실 때 필요하신 렌치 세트, 그리고 나사, 뭐 여유분의 노브, 그리고 0.4mm짜리 노즐 여분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출력물 안착할 때 도움되시는 따플, USB 리더기에 메모리 카드 8기가짜리 이렇게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상단 프레임의 그 보호용 가이드, 그리고 PC에서 바로 프린팅 하실 때 필요하실 커넥터 케이블입니다. 자, 본격적인 HM300S 조립에 앞서서 간단 준비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볼트랑 워셔, 렌치 세트, 뭐 거치대, 그리고 보호용 가이드, 그리고 상단 프레임, 본체, 이렇게까지만 준비하시면 조립 시작 바로 가능하십니다. 시작에 앞서서 보호용, 안전하게 보호했던 랩을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버려주시고, 여기도 호스를 잘 보호해놨던 벗겨주시고, 헤드 풀릴까봐 또 자,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이제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으면은 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서 해주신 게 가장 좋은데 혼자도 충분히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앞에 프레임을 먼저 세워주신 다음에 턱으로 딱 받쳐주시고 본체를 이 홈에 맞춰서 일단 껴주시면 됩니다. 좀 쉽게 껴주시고 번째도 이렇게 껴주셨으면 나사만 조여주시면 됩니다. 볼트. 혼자 하실 때 가장 편한 방법은 이쪽으로 빼주시고, 자, 아까 준비하셨던 워셔랑 스크류, 볼트 끼워주시고요. 육각 렌치에도 이렇게 홈에 맞게 꽂아주신 다음에 밑에서 천천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하단에 스크류 4개를 전부 체결해 주셨으면은 이제 좌우에 2개씩 체결해 주셔야 됩니다. 단 이건 이제 HM300S 기준으로 설명드리는 영상이고 HM200S 같은 경우는 하단만 체결해 주셔도 됩니다. 옆면에 나사는 없습니다. 들어있던 스크류 중에서 요 사이즈 작은 거로 해주시고 육각 렌치도 세 번째 크기 요 사이즈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같은 방향으로 옆면에 이렇게 구멍 보이시죠? 이렇게,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치대, 필라멘트 거치대를 마지막에 필라멘트 거치대를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스크류, 중자리 스크류하고 아까 사용했던 옆에 꼈던 렌치를 사용해서 여기 먼저 걸쳐 주시고 위에 구멍, 위에 구멍에 걸쳐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이걸 너무 꽉 조이면 밑에 스크류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적당히 조여주시고 하신 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꽉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제 제품이 조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립이 다 완료됐으면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코드 3개 보이시죠? 크기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요 순서대로 큰 거 밑에 끝까지 딸깍딸깍 소리 날 때까지 자 끝까지 두 번째 거 끝까지 딱 소리 날 때까지 밀어서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원을 연결할 때는 같이 들어있는 이 파워 코드 전원 넣어주시면은 제품은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노즐과 배드 온도를 올려주실 수 있는 예열 메뉴, 이렇게 배드, 그리고 노즐 온도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축을 이동해 줄 수 있는 메뉴, 그리고 홈으로 각 위치를 홈으로 이동해 줄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나중에 프린팅 하실 때 메모리 카드 꽂아주시면은 출력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출력하실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즐 온도 올려주시고 필라멘트를 일정 길이만큼 빼주시고 싶으실 때 압출 메뉴, 레벨링 하실 때 각 포인트로 움직여 주실 수 있는 레벨링 메뉴, 그리고 설정에서는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필라멘트를 인 아웃으로 자동으로 하실 때 필요하신 메뉴는 이 교체 메뉴, 필라멘트 아이콘의 교체 메뉴로 들어가셔서 인 아웃 눌러주시면은 자동으로 온도 올라가고 필라멘트가 인 아웃 됩니다.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될 순서는 일단 노즐 위치가 지금 이쪽에 있으니까 홈 누르셔서 홈 위치로 먼저 이동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소리 나는 거는 안에 보호용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서 소리 나니까 너무 개의치 말아주시고 자, 다 내려왔으면은 이 같이 들어있는 이 투명색 레벨링 카드 이 레벨링 카드가 나중에 이제 좀 스크래치 나고 사용하실 수 없을 때는 가지고 계시는 A4 용지를 해주셔도 충분히 레벨링이 가능합니다. 이 메뉴 중에서 아까 설명드렸던 이 레벨링 메뉴 들어가셔서 총 5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자,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차례대로 이쪽 첫 번째를 누르면은 이렇게 이동해주고 자, 이 레벨링이라는 거는 이 배드와 노즐의 이 사이에 필라멘트가 압출돼서 출력이 되니까 이 간격들을 동일하게 맞춰주시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레벨링 카드를 이 안에 껴주시는데 이게 레벨링 카드가 들어가서 이렇게 스칠 정도로만 들어가서 충분히 들어가서 스칠 정도로만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데 지금 굉장히 안 들어가는 방법 상태니까 이 안에 밑에 있는 노브를 움직여서 이렇게 조여주시는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은 이 배드와 노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집니다. 아까는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잘 들어가는 모습이죠. 지금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이번에 반대로 돌려서 레벨링 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스칠 정도의 느낌 이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처음에 제품 받으셔서 한쪽만 굉장히 간격이 멀거나 붙어있다고 한쪽만 계속 돌려주시지 마시고 내 포인트가 전부 다 서로 의존하는 구조니까 한 두 바퀴, 세 바퀴 정도를 돌아가면서 서로 적절하게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포인트에 왔는데 레벤 카드를 넣어서 이번엔 좀 간격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밑에 있는 노브를 좁혀주시면 됩니다. 전부 다 어느 정도 잘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 버튼으로 이동해서 점검창에서 마지막으로 점검해 주시는데 이 중앙은 나머지 네 포인트에 비해서 조금 타이트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설계해 놨으니까 네, 이 정도만 하면은 레벨링이 마무리돼서 바로 출력으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필라멘트를 넣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같이 들어있던 250g짜리 샘플 필라멘트로 해보겠는데요. 자, 필라멘트가 이렇게 보빈에 감겨 있으니까 처음에 같이 가지고 계신 니퍼로 이 부분 살짝 펴주세요. 말려 있으니까 뻣뻣하게 펴주신 다음에 이 단면을 사선으로 날카롭게 잘라주시면 더욱 넣기 편하십니다. 그리고 필라멘트 방향은 이렇게 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직으로 맞춰서 올려주시는 게 출력하시다가 감기거나 하시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까지 통과시켜 넣어주신 다음에 이 버튼 이 버튼을 여기 모터가 여기 있으니까 이 보이시는 테프론 튜브에 보이실 때까지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프린터로 돌아와서 이 노즐 위치가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띄어져 있을 때 하시는 게 좋고 홈으로 이렇게 이동하셔서 안전한 위치로 노즐을 옮겨주신 다음에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이 설정 메뉴로 들어가셔서 이 필라멘트 모양의 아이콘 누르신 다음에 인과 아웃 버튼이 있는데 방에 넣으실 땐 인, 나중에 빼실 땐 아웃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인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노즐이 잠깐 위로 움직였다가 바로 모터가 작동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고 노즐 온도를 200도까지 올린 다음에 모터가 작동해서 필라멘트를 들어가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라멘트를 이제 반대로 빼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설정 메뉴 들어가셔서 필라멘트 아이콘 똑같이 눌러주시고 이제 필라멘트 아웃 버튼 눌러주시면은 아까 인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이 이제 노즐 온도 200도까지 올린 다음에 다른 거 일 보고 오시면은 필라멘트 알아서 빠져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여기 좀 걸려 있으니까 이렇게 빼신 다음에 꺼내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제품 사용 안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그냥 뒤에 버튼 꺼주시면 됩니다. 끝.